아침 일찍 산책에 나선 이규석. 최근 들어 집 뒷산을 자주 찾는다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산 중턱. 여기가 제 그 운동장이에요. 요즘에 그 헬스클럽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곳에서 제가 운동을 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체력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규석. 나이가 들수록 뻣뻣해진 몸을 운동으로 푸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스트레칭 후 철봉, 팔 운동까지. 와, 굉장하네요. 네? 네. 이게 뭐가? 네. 팔굽혀펴기 좋아요. 팔굽혀펴기는 제가 이제 보통 100개씩 한 3세트, 5세트 하는데. 100개씩이요? 네. 아, 100개씩 한다고요? 네. 팔굽혀펴기 100개요? 네. 그것도 한 번에 가능하다는데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우, 거친 숨소리를 내뿜으며 서서히 속도를 내는데 어째 폼이 좀 엉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대단합니다. 아, 힘들다. 와, 대박이다. 아, 배고플 때 물이다. 아, 힘들다. 이렇게 매일 30분 거르질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이게 바로 그의 동안 비결은 아닐까요? 운동을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는 이규석.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만의 비밀 장소. 아니죠. 비밀 장소 수는 없구나. 우리 동네 주민들은 다 오는 데니까. 네, 어쨌든. 운동한 뒤에 종종 들린다는 전망대. 날씨 좋은 날 산책 코스로 딱이라는데. 또 하나 그가 이곳을 찾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경치 보고요.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곡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기분이 뭐 벅차고 뭐 업되고 그러면서 뭐 떠오르는 곡들이 있어서 가끔 여기 올라와서 예, 곡도 쓰고 가사도 좀 정리해보고 막 그래요. 라디오 DJ 하차와 코로나19로 본의 아니게 휴식기를 갖고 있는 요즘. 따뜻한 봄이 온 지 오래지만 공연 무대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데요. 기차와 소나무를 뛰어넘는 그의 새로운 곡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나영이 나영이 왔어요. 나영이. 안녕하세요. 나영이 왔어? 그날 오후 집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미모의 여인은 누구십니까? 아이고, 내 새끼. 뭐 진짜 딸이나 뭐 다름 없죠. 근데 지금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좀 꽤 됐어요. 지금 그 휴스케 출신이고 가수로 활동하면서. 또 연기도 하고 있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회의 닮은꼴로 이슈가 됐던 가수 고나영, 이규석의 친조카랍니다. 저 이규석 씨, 네. 결혼했으면 이런 딸 있잖아. 거기서 왜 그 얘기 왜 나와? 지금 아주 즐겁게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낳아서 안아줘. 아유 진짜. 아니 우리 나영이도 딸 있잖아. 딸 있으니까. 아이고.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엄마는 누구 닮았을까 그러면? 엄마도 엄마 닮아. 온 가족의 인물이 출중한 게 바로 어머니 덕분이었군요. 어렸을 때부터 삼촌을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는 고나영 씨. 삼촌과 호흡을 맞춰보기 위해 종종 할머니 댁을 찾는다고 합니다. 가수 데뷔 후 더 돈독해졌다는 삼촌과 조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잡어요. 예. 아, 차린 게 없어요? 손큰 어머니, 오늘도 손녀 온다고 거하게 차리셨습니다. 할머니가 입맛이 맞을까? 항상 맛있게 먹어요. 동양은. 급히 말씀드릴까요? 네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긴장되는데요. 삼촌이 지금 60이 다 되어가거든. 그런데 저 시끄러우시고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은 시가 하나 있어야 돼. 내가
떨어뜨리는 시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이잖아, 다행이. 이 규석 씨, 씨, 씨. 갑작스러운 손자 얘기에 당황한 이규석 씨. 자손은 하나 있었으면 하고 싶어진 생각이 들어요. 같이 생활은 안 하더라도 친구 겸 여자친구 그렇게 해갖고 그런 걸 하나 봤으면 좋겠어. 누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중에 멀 훗날이지만 내가 뭐 그냥 혼자서 외롭게 그러겠어? 누군가 있겠지? 누군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누군가 있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여전히 혼자인 아들이 어머니 늘 걱정이십니다. 며칠 뒤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선 이규석. 잘 계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늘 전세를 해드려도 네. 보충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 예. 잠깐만요. 얼마 전 장만한 아버지의 보청기가 고장난 것. 좀 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 소리 나오는 구멍이. 네네네. 오늘 청력에 맞춰서 다시 이제 뭐 세팅을 제가 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신 아버지. 요즘 더 귀가 어두워진 것 같아 걱정이라는데요.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남. 나이 해 세 밀 네. 간단한 단어도 잘 듣지 못하는 아버지. 귀 백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백. 걱정이 밀려옵니다.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네네 무슨 말인지는 몰라. 모르겠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오늘 검사한 건데요. 네. 나와 있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셨어요? 네. 여기가 45 정도 이제 떨어져 있었고요. 이걸 회복은 안 되나요? 회복은 안 돼. 한번 망가진 거에 대해서. 아버지를 살뜰히 챙기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해지는데. 보청기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가족들과의 소통, 뭐 친구들과의 소통, 뭐 이런 사람과의 사람의 소통도 있지만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정말 혼자서 아무런 그 무인도 같은 데서 혼자 있는 그런 고립된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좀 보청기에 좀 적응을 좀 더 잘 하셨으면 해요.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부자. 어머니. 안 계시네? 여보. 그 사이 집을 비우셨는지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어, 집에 안 계시네? 나 지금 문화센터에 왔어. 아, 그래? 밥은 해놨는데. 아, 있어? 그래요, 그래요. 국물이 없네. 알았어, 알았어요. 근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색한 주방. 대체 뭘 하시게요? 아, 지금 어머니 안 계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뭐 국물이라도 좀 만들어 드리려고요. 네. 김치찌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겹살 김치찌개. 네. 뭐가 좀 어설프죠? 자고로 요리는 정성 아니겠습니까? 어깨 넘어 배운 솜씨로 이것저것 넣어보는데요. 뭐 안 되면 뭐 재료라도. 뭘 하냐? 네가 과거하냐? 아, 김치찌개 그래요. 아버지 식사하셔야 되니까 반찬이 없어서 김치찌개 한번 끓여볼까 하는데. 내가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해. 아, 지금 아직 완성 아니에요. 완성 아니에요. 과연 아들표 김치찌개 그 맛은? 아버지 눈치를 살핍니다. 아니 아직 완성이 아니라니까.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과연 이번에는? 역시나 말이 없으신 오케이. 아버지. 그리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 아버지. 맛있다. 왜? 얘가 네.
저 김치찌개는 잘 끓여. 맨날. 그래요? 제작진 앞이라고 아들 칭찬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나는 과일을 좋아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완성한 찌개. 아버지 오세요. 돼지 고추장 찌개. 비록 김치찌개에서 돼지 고추장 찌개로 바뀌었지만 드셔보세요. 과연 이번엔 아버지 입맛에 맞을까요? 어때요? 아주 맛있다. 괜찮아요? 아주 맛있다. 아니, 김치찌개 맛이 나요? 그래요? 약간 나. 약간 나. 약간.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아들 이규석. 고추장찌개 맛있게 드시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다. 목표가 100살이다. 네, 100살? 오케이. 점점 나이를 들어가신다는 자체가 싫은 거죠. 아들 입장에서는, 자식 입장에서는 나이가 안 드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나이가 더 들으셔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죠. 그날 오후 양손에 기타를 들고 나타난 이규석. 여긴 어딘가요? 어서 가. 와, 어서 와. 왔어. 일찍 왔네. 어, 나 일찍 왔지. 낯이 익은 것도 같은데 누구신가요? 그 제 친구. 네. 가수 전원석 씨. 떠나지 마.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라고 말을 하네. 가수 전원석 씨였군요. 떠나지 마라는 곡으로 발라드계의 레전드로 남은 가수죠. 저희가 네. 그 콘서트를 해요. 저랑 그다음에 우리 전원석 씨 그리고 이정석 씨. 첫눈이 온다고요. 이정석 씨가 같이 이렇게 셋이서 조금 꽉 잡고. 80년대 말 가요계를 풍미했던 30년 지기 친구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내 맘 맞은 알아 꿈 꿈을 싣고 날아라.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콘서트 무대. 오랜 시간 동안 합을 맞추다 보니 척하면 척 환상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아직도 녹슬지 않은 노래 실력 오늘 귀호강합니다. 이때 또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참 일찍 또 오십니다. 저희 팀의 막내이자 리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80년대 원조 꽃미남 가수 이정석.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첫눈이 온다고요라는 곡으로 만인의 사랑을 받았었죠. 7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오늘 이들이 모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희 공연은 올해 원래 3월부터 네. 전국 투어가 이제 잡혀 있었고 현재까지 취소된 곳은 지역이 4곳이 취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서울 공연만 지금 7월 달로 연기가 된 상태고. 진짜 특히 공연으로 저희처럼 공연으로 먹고 살고 하는 분들은 진짜 수입이 없잖아요. 아무 수입이. 네, 정말 힘들고요. 영원이지 영원 지금. 영원이 아니라 마이너스죠. 아, 마이너스. 예, 완전히. 이거 원래 이거 안에 이거 뭐 이거 스태킹이야 이거? 아니야. 쓰리 스톤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 사람. 이야기도 하면서 네. 노래도 부르면 노래로 추억도 나누는 그런 거죠. 세 사람이 활동했던 80년대.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연이랍니다. 저 활동했던 게 80년대 후반에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그 정서를 저희들은 꼭 간직하고 있고요.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네. 또 저희 셋은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음악 열심히 하면서 정말 끈질기게 음악하고 싶어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끈질기게 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사는 영원한 청춘 스타 이규석. 늘 음악으로 우리 곁에 함께하길 그의 변함없는 음악 인생을 응원합니다.